서울주택도시공사의 최신 이슈를 전합니다. 이달의 SH 키워드 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신정 삼성 등 94개 단지 1,502세대의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의 전용 면적은 24에서 45제곱미터로 공급 가격은 보증금 약 540만원에서 4,510만원, 월 임대료 약 6만원에서 33만원 선이 될 예정입니다. 청약 신청은 선순위 대상자와 후순위 대상자를 구분하여 진행하며, 선순위는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부터 10월 13일 금요일까지, 후순위는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9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ESG 경영 및 인권 경영 선포식을 열고, 모든 임직원이 환경, 사회, 투명 경영 및 인권 경영을 실천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임직원들은 ESG 경영 선언문을 낭독하며 실천 의지를 다지기도 했는데요.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선포식을 통해 공사는 이미 100년 주택 건설, 원가 공개, 자산 공개 등을 통해 ESG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임직원들의 ESG 참여는 공사의 미래 자산이 될 것이므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135,441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 3천억 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의 경우 임대주택 사업수지 악화 등으로 인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및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입니다. 또한 시세 80% 이하로 2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 건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023년 9월 1일 2023 SH 대학생 숨은 조경 공간 찾기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사회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 내 새로운 조경 공간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 학과 학생들의 설계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이번 공모전은 네 팀이 수상자로 선정돼 상금과 부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각종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 관리를 본격 시행합니다. 나아가 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대상 현장들의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건설 현장 부실 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 2022년 사망사고 0건, 2021년 대비 안전사고율 62% 감소 등의 결실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KB국민은행과 함께 임차용 공공주택의 활성화 방안과 리츠를 활용한 재원 마련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SH공사는 임차용 공공주택 전용 플랫폼 개발 사업을 소개하고, 공사 주요 사업인 건물 분양주택,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사업, 한강 사업, 주택 매입 사업 등의 추진 재원으로 연기금을 활용한 모자리치 등 금융 모델 구상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마곡지구 10-2단지는 사전 예약 접수 후 공정 90% 완료 시점에 본 청약을 받는 후분양으로 진행되는데요. 사전 예약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구분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는 11월 2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 걷겠습니다.